우리 기도 할머니가 기소가 안 돼갖고 머물렀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억해가지고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닌 줄은 알지만은 다 내 손지가 불쌍하고 다 불쌍해서 못 볼 걸 보면서 잘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다 그런다 할머니가. 가야지 가야지. 아 이제는 다 내 자리를 치우고 다 아, 공부하신 할머니를 찾아야지. 할머니 금강원생 하시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드리고. 네. 이제 저 단지는 이제 퇴송을 할 거야. 네. 할머니가 앉아 계셨었기 때문에. 네. 내모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래서 저거 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진짜 본인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할머니를 찾아봐야 돼. 네. 쉬. 이건 친할머니가 불사할머니라고 앉아 있었고. 네. 친할머니 그리고 불사가 될 수가 없어. 이제 뭐 몸에 이렇게 이름 모르는 무수고원들도 다 빼낸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오가면서 여기저기서 막 따라들고 막 묻어들고 강씨 집안에서도 묻어들고 하던 것도 다 쳐낸 거니까. 이제 장군님이 장군인 깃발이야. 장군님이 이제 어쨌든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본인 신병을 한번 찾아봐야 돼. 몸 상태 한번 보고. 노란 거? 거의 크고 싶더라. 이 길을 가겠느냐 그러셔요. 뭐라고요? 내가 산문도 열어놓지 않고 예, 산문을 안 열었죠. 네. 본산문도 안 열고, 본수본산도 안 다녀오고. 네. 본도 안 찾고. 네. 오라요. 근데 누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산신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여기 산신 할아버지 말씀도 중요한데. 네. 본인 몸뚜신령님을 찾아야지. 네. 몸뚜신령님 찾아보세요. 맞는 소리 있어요. 네, 오라요. 왜 어떤 할머니세요? 하얀 꽃갈보다 선 할머니인데. 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 내가 니한테 많은 걸 바랬더냐. 예. 부채하고 방울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예. 오라요. 오라요 할머니. 할머니 서러우시지? 응? 할머니 오늘 서름 푸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느 문 중에서 오셨어요? 외가 쪽. 맞아요. 오라요. 예. 오십니다. 옳시다. 외가불이 옳습니다. 몇 대 할머니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4대 불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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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옳습니다. 할머니 제대로 오셨네. 할머니 오늘 감정 푸시고. 할머니 아기가 제작길 가야 갔죠? 응? 안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거 치우면 안 되겠어요? 네. 그 할머니가 몸주로 오셔서 앉으시겠어요? 네. 그 할머니 표식을 어떻게 지어드릴까요? 단지는 사불이 앉아서 저희가 태송을 했는데 할머니 표식을 어떻게 지어드려야 될까요? 그냥 밥그릇에 쌀. 밥그릇에. 아, 대신 주발 그 대신상에 놔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뭐로 점을 보시겠어요? 할머니 점을 치실 때. 방울부채. 아, 방울부채? 대신 점 보신다고? 예, 오라요. 일단은 제가 할머니가 오신 거 몸주시려고 오신 건 맞고 다른 분이 또 들어서시는지 한번 볼 테니까 그래도 제자 몸에 단 한 번도 이렇게 강림을 해보신 적이 없어갖고 할머니 그래서 서러우시고 응? 단 한 번도 이렇게 밝혀진 적도 없고 응? 그래서 할머니가 감침만 많으신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찾아드렸으니까 마음 푸시고 네. 할머니 애기 살려주셔야 돼요. 네. 예, 그럼 놀아 할머니 한번 놀아보시다. 파란 옷 입고 예 하얀 말 타고 오신 장군님 백마 장군님? 네 예 오라요 어느 문 중에서 오셨어요? 강시족 맞아요 맞아요 강시부리에서 오신 장군님 맞아요 합수 받으시겠어요 할아버지? 네 우리 저기 최식이주하고 합수 받으셔야지 네 오라요 그럼 가정 송불 주시고 응? 아유 거룩하셔라 그러면은 가정에 이제 기주란 투쟁 없이 응? 네. 기주가 이제 속세기는 일 없이 일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응? 가정에 환란 없게 거둬주시고 할아버지 기운은 아직 애긴 거 못 받아내가지고 신당에서 이렇게 방향 어느 쪽에 앉으시겠어요 할아버지? 오라요. 오른쪽 오라요. 예. 오른편. 예. 오시다. 그럼 할아버지 제가 표식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신당 가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내려놓고. 아, 내가 벌써부터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자님이 벌써부터 와 계셨어요? 네. 벌써부터 와갖고 동사님 어디서 오셨었는데? 저요? 저 저쪽에 저쪽이 어딘데? 저쪽에 하늘 있는 데서 왔는데 하늘 있는 데서 왔어요? 네 그럼 누구 따라오셨는데? 저 할머니 또 잡고 왔어요 할머니 치마 잡고 왔어요? 네. 어떤 할머니? 대신 할머니? 몸주 할머니? 네 이거 잡고 왔는데요 그럼 동자님은 어떤 공부하셨을까? 저 심부름 무지하게 잘하고 엄마한테 꿀 좀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고 했는데 엄마가 몰라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동자가 맞나? 내가 그럼 동자님 한번 뭐 이렇게 시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 동자님 한번 눈 꼭 감고 한번 놀아보세요 여자애기도 있어요? 그러면 동자님이 선생님 손에 뭐가 들어있는데 색깔을 맞춰도 되고 뭔지 맞출 수 있으면 더 영검하고 나무 응? 나뭇가지 비슷한 거 같아 나뭇가지라고? 나무색? 나무색이라고? 동자는 이게 뭔지 맞출 것 같은데 나무 나무라고? 색? 나무? 야 봐 너는 지금 애기가 아직 안 가가지고 그 애기가 나무색 나무색은 맞는데 한번 저기 벗겨내고 다시 발라보자 니네 별상 동장 그렇게 안 맞춰 대추 이렇게 맞추지 거기 있어요? 나 여기 있다 이러고 봐요 애기스가? 애기스 어디서 오신 애기스예요? 누구 따라왔어요? 누구 따라오셨을까 애기스가? 우리 애기는 할머니 잡고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네, 왔어요? 네 그러면 애기스는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애기 공부
많이 안 했어. 눈 감고 섞어가지고 빨간색 딱 뽑아봐요. 아직 공부가 안 됐어요?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아닌가 봐. 동료 애기씨 네. 한번 받아보고 네. 동자 씨는 따끗이라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신당에서 응? 할머니 손잡고 오신 동자 씨가 계신 건 맞거든.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은 동료 한번 받아봐요. 응? 여자 동료 애기 씨. 이게 마지막 이제. 네. 나비빈 엄청 좋아하는데 나비빈을 좋아해요? 네 누구신데요? 저 선녀인데요 설녀? 애기 설녀? 네 선녀인데 나비빈 좋아하는데 어떤 분 따라오셨어요? 저요? 네 저 동자 옆에 붙어다녔어요 아 붙어다녔어요? 근데 동자 씨는 공부가 안 되셨다는데? 공부하셨어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았다고? 그냥 거기서 놀기만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놀기만 하면 무당 어떻게 되려고? 이모자에 아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세 살 안 돼서 가신 아기씨거든. 아기씨는 세 살이 안 돼서 가시면 당대에서 오셔도 영검에 거짓말을 안 하고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안 받아지면 그냥 아기씨 모시지 마. 알았지? 자, 여기서 해봐. 이모 애기씨. 아, 누구세요? 이렇게 잘 노시는데? 누가 오셨어요? 힘들어요? 우리 제자가 체력이 안 돼서? 몇 살이에요, 우리 애기 씨? 네 살이에요. 네 살 맞아요. 네. 어디서 오셨을까? 네 살이. 저기 별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별만 이렇게 보여줘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너무 애기 씨를 그동안 하대했어. 저. 없다시피 살았어. 안 애기 놀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대를 하고 산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애기씨들이 신이 안 나는 거야 신이 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 찾으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애기씨들이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기씨들이 어른신령님 신부름을 해줘야 그래야지 어른신령님들이 뭔가를 하셔도 응? 도수를 부리셔도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하는 거지 절대 애기신령님들 시중이 없이 어른신령님들이 거동하시는 일은 없어 그래서 옷도 지어드려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신발도 이제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거부터 제일 시급해 지금 보니까 애기씨들은 지금 재미가 안 나 그래서 들어오신 건 맞는데 해줄 말이 없을까 그만큼 막 하대를 하고 막 찬밥 신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기 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애기씨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주고 해줘야 되거든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안 했어 안 해왔어도 지금부터는 하시라고 알았죠? 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깨운한지 봐보세요 깨우네? 예. 한 바람 한번 쐬고 와요. 차이라면 이제 제가 느끼는 거, 이제 누구 이제 할머니 어떤 할머니 느끼고 장군님 이렇게 느끼는 거. 확실하게 느껴져요. 예, 예, 예. 할머니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